네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쩐 일이니? 언니랑 지민 엄마 행사인데 당연히 와야지. 게다가 내가 양지물산 대주주인데. 근데 아까 언니 옆에 앉았던 아가씨는 누구야? 어때 보이든? 뭐가? 광일이 재혼 상대로 말이다. 뭐? 광일이 재혼 상대? 아무래도 지민 엄마하고는 이혼을 시켜야겠어. 아니 이혼도 안 했는데 무슨 벌써 재혼을? 지민 엄마 광일이한테 정 없어. 상처 안 받을 테니까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광일이가 재혼하겠대? 곧 있으면 회장이 되는데 광일이 어서 아이부터 봐야지. 지민을 광일이 후계자로 키울 수는 없잖아. 내가 오늘은 언니랑 좋은 얘기만 하면서 우애를 돈독하게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광일이 언니 친아들 아니야. 너 또? 우리가 검사했어. 못 믿겠으면 언니도 형부 몰래 검사해봐. 뭐? 그럴 줄 알고 내가 검사 결과 갖고 왔지. 봐봐. 내 말이 맞지? 언니도 아버지처럼 쓰러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럼 내 아들은, 내가 낳은 친아들은 어디 있다는 거야? 그건 우리도 모르지. 어쨌든 형부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우리가 아버지 병실에 몰래 숨겨놓은 USB도 형부가 훔쳐갔고 광일이 유전자 검사 결과도 형부가 조작했을 거야. 좀 있으면 임시주총 열린다며. 그때 이사회 싹 물갈이해서 형부 몰아내자. 이사회를 바꾸자고? 그래! 언니랑 나랑 손잡으면 형부 몰아낼 수 있어!